요즘 날씨는 뭘 해도 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오늘 저도 인스타에 아까 그 비산 대교를 올라가면서 그 하늘이 너무 예쁘더라고요. 그 옆에 그 또 예쁜 분홍색깔 그 꽃을 다리에 심어놓은 것과 해서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. 오늘 요즘에는 산책을 하기에도 또 그냥 어디 여행을 가기에도 또 술을 마시기에도 커피를 마시기에도 또 와인을 드시기에도 너무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. 신청곡 주셨는데요. 김필 씨의 청춘 주셨어요. 오랜만에 불러봅니다. 김필 씨의 청춘. 상률님의 노래를 완전히 본인의 색깔로 바꾸신 곡이죠. 김필 씨의 청춘. 청춘하면 어디서 주셨어요? 그 이 청춘 노래 어디서 신청하셨어요? 아, 네. 청춘이 몇 살일까요? 아, 정말요? 아, 그럼 저도 청춘에 할까요? 네, 그런가요? 청춘, 네. 제가 생각하는 청춘은 한 30대면 가장 좋지 않을까, 그냥 그런 생각 해봤는데, 그, 제 생각에, 그, 제가, 그, 산 일생을 통틀은다면, 30대 초반 때 제가 가장 일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20대 때는 좀 노는 거 반, 일하는 거 반 이랬던 것 같고, 한 29 정도, 30살 되니까 조금 뭔가 그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저는 30이 청춘일 것 같은데, 우리 여기 계신 오빠는 청춘 몇 살이라고 생각하세요? 네. 청춘 몇 살일까요? 몇 살이요? 아, 40살까지. 많이 봐주셨네요. 40살까지 청춘인가요? 네, 보통 28 청춘이라고 하긴 하죠. 28에 16, 16살을 청춘이라고 그냥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, 40, 네. 저는 청춘은 지났군요. 아니, 큰일 났네요. 이 노래에서 말하는 청춘이 언제쯤 될지. 여기서는 그냥 되게, 너무 슬픈 노래, 슬픈 가사인 것 같아요. 제가 아까 어제 요즘 술을 안 마시다가, 어제 이제 제가 가끔 이제 제가 혼자 술을 먹고 싶은 날이 있잖아요. 친구랑 같이 먹고 싶은 날도 있지만 이렇게 일을 끝내고 막 한 잔이 간절히 당길 때가 있어요. 그래서 어제 가게 끝나고 한 병만 딱 먹으려고 시작을 했는데 세 병을 먹은 거예요, 맥주를. 근데 제가 보통 한 제 주량은 한 맥주 10병 정도 되거든요. 그 제가 3병쯤이야 이랬는데 오늘 아까 저녁 먹다 안 사실인데 여기 입술이 막 부르튼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아까 밥 먹으면서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나도 이제 다 됐구나 그런 생각했는데 이 오빠가 그 청춘이 40이라고 하니까 정말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아까 여기다 연고를 바르면서 이제 막 그 맥주에 막 열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. 보통 맥주는 열을 식혀주는 술이라 사실 열이 오르는 안주랑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어제 되게 계란말이를 크게 해갖고 먹었거든요. 계란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제가 그 면역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조금 슬펐는데 여러분 청춘이 더 가기 전에 그 드시고 싶으신 술도 많이 드시고요. 네. 더 나이 들면 못 먹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. 저처럼 양껏. 네. 제가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거의 20대 때는 박스째 놓고 먹던 그런 사람인데 요즘 한 병 두 병 갖고 이렇게 입술이 부르트는 것 때문에 오늘 노래도 잘 안 될 정도로 입술이 막 부었어요. 그래서 오늘 조금 죄송하네요. 오랜만에 불러봅니다. 김필 씨의 청춘.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불러볼까요?
지고 또 피고